슈거. 문제 읽으세요. 네. 자다가 이불에 오줌을 싼 시우, 잠에서 깬 시우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엄마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잘못했다고 빈다. 아... 두 번째, 속옷을 갈아입고 이불도 개어서 증거를 숨긴다. 네네. 세 번째, 잽싸게 자고 있는 동생과 자리를 바꿔 덮어 씌운다. 충분하죠. 네 번째, 오줌이 마를 때까지 계속 자는 척 일어나지 않는다. 충분히. 첫 번째, 어젯밤에 왜 물을 많이 먹였냐고 엄마를 탓하면서. 뭐, 저희 어린 시절 돌아간다면 저는 5번입니다. 엄마는 다 뒤집어 씌웠는데 왜 나 물을 먹였냐고. 우리 언니는? 자 있는 동생에게 덮어 씌운다라 할 것 같아요. 아니, 동생은 저는요, 동생이 없으니까 자고 있는 아빠. 아빠랑 같이 자리를 바꿀 거예요. 왜냐면요, 아빠는요, 술을 마시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요, 이불에 우바이트를 엄청 많이 해서 아빠는 몰라요. 아빠 근데 딱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했어. 두 번은 했네. 마음이나 어떡할게요? 저는요, 엄마한테 솔직하게 1번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엄마는 제 우정도 귀엽다고. 아, 그래요? 핸드폰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핸드폰. 자고 있는 동생한테 덮으시고. 그래, 그래. 이게 제일 인간적인 거예요. 왜? 현재 골탕 먹이려고. 현재 골탕 먹이려고. 형도가 지금 동생이 동생 5살. 5살이에요. 야, 최고네 최고 지금. 뒤집어 씌워도 네. 말을 못 하는 나이에요. 우리 이현이 형도 뭐 엄마에게 말하고 잘못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불에 써도 엄마 상관 안 하고요. 제 기억으로 싼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억에 싼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싼 적은 있어요. 리원이가 유치원에서 그 미끄럼틀에서 누가 밀어가지고 놀래서 그다음부터 놀래서 싸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진짜. 리원이야, 그 어제 쌌는데 엄마가 혼을 안 냈대요. 응? 혼을 안 냈대요. 네. 그리고 어제 쌌대요. 쌌대요. 그래요? 에? 그래요? 왜 아이스 좀 봐요, 카드. 내가 아 그래. 아, 창피해서 지금 얘기하기 싫어하시네. 창피한 거 아니에요? 뭐 정형 형 거는 뭐 그런 거 없겠죠 아직까지? 네 저는 아, 뭐 딱히 할 말이 없네. 너무 오래돼서. 자 우리 네. 시우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왜냐면 말이죠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예, 예. 우리 아들이 그 동생에게는 덮어 쓸 수가 없습니다. 네네. 왜냐면 양이 틀립니다. 아, 네, 일단은 아, 그래서 딱 자고 있는 집사람을 깨웁니다. 엄마,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일단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자다가 아 왜 그럼 엄마 미안해. 너 오줌 쌌어? 어, 야 그러면은 저기서 빨리 저기서 옷 갈아입고 그냥 자. 갈아입었어. 먼저 갈아입었다고. 좀 부담스러우니까 말로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런 식으로 해요. 네, 알겠습니다. 야 정답은? 저는 1번 엄마에게 말하고 잘못했다고 빈다. 자 엄마에게 말하고 잘못했다고 빈다. 자 우리 시옥은 어떤 대답을 할지 궁금합니다. 시옥은 궁금하게 자다가 이불에 오줌을 쌌나 잠에서 깬 나는 과연 어떻게 할까. 저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왜냐면 말이죠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예, 예. 저는 1번 엄마에게 말하고 잘못했다고 빈다. 자 엄마에게 말하고 잘못했다고 빈다. 시옥은 이불에 오줌을 쌌어요. 나는 자는 속옷을 갈아입고 이불도 숨겨 비린다 버린다. 뭐 저 애들 앞에서 뭐 사실 안 된 말이면 완전 범죄인데요. 아~ 속옷도 갈아입고 이불을 숨겨버리고. 왜냐하면 엄마한테 들킬까봐 무서워가지고 저렇게 하려고. 그래요. 마음 먹고 있어요? 네. 오줌 싸고 이렇게 있으면 좀 창피해요? 네. 아 창피하죠. 아, 창피한 느낌이구나. 아, 그럼요. 알지. 7살, 8살 나오는데 창피함을 알죠. 그거 막 울잖아.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네, 즐거움이 넘치는 퀴즈. 자, 가족이 행복을 해주는 퀴즈. 가족 스피드 퀴즈.
미와.